아, 여기는 고창 고인돌 휴게소예요. 고속도로 지나다가 고창 고인돌 휴게소가 이게 고인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고인돌 같기도 해요. 고인돌은 이 바위가 그냥 애삿바위가 아닌 것 같은데. 고인돌 형태를 다 지니고 있죠. 나 언젠가 한번 여기 들려서 좀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좀 이게 일반 바위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쪽 지역이 고인돌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쪽이 이거 봐요. 기단 쪽도 다 이게 장례 문화의 일종이죠. 고인돌이 선사시대 때부터 이 중림리 고인돌 유적지라고 그러네요. 여기가 고인돌 유적지 맞아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밑에 돌 있고. 아, 소나무도 아주 좋아. 큰 돌들이. 휴게소 치고는 참. 아, 이 소나무 멋있는 거 봐요. 그리고 이 돌은 그냥 예사돌은 아닌 것 같아요. 옛날에 사람 죽으면은 이렇게 요 밑에 사람을 이렇게 묻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돌로 무덤 일종의 무덤이죠. 선사시대 때. 고인돌 휴게소인데 늘 바쁘다고 지나쳤는데 오늘은 이 돌이 굉장히 상당히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. 그냥 예사돌 아니에요. 이 지역이 전부 고인돌 유적지에서 출몰된 것 같아요. 돌들이 다 아주 오랜 세월 했던 돌들이에요. 밑에 하고.